루미디안 계속 동쪽으로만 가네. 왜 계속 절로 간지 모르겠다. 자, 일단 예로는 요거 잡고요. 모아도다. 심오하구나. 자, 가라마 공격에 공략했고. 괜찮아요. 정복, 파괴, 약탈 그런 거에 즐거운 말이 생각나면 안 되지. 숙여내줘야지. 오리진이 훨씬 나아졌죠, 사실. 자, 아무튼 어찌어찌 되었고. 철거하는데 4천이 필요하다고? 4천? 쟤는 페시누스 공략하고. 뭐 이래. 하하. 턴홍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저 까먹었다.
until till your feet bleed. Then march some more. On the move. 한 턴 수입 8000을 넘겨라는 게 예전에 나왔던 미션인데 지금이야 깨게 되네요. 이제 깼다 이제. 입에 난 조키아를 먹으랍니다. 왜 신전이 없노? 저 미디아 놈들은 키레네 포위하고 있습니다. 얘들은 로더스 공격하고요. 페시누스의 군대는 앙카라 앙키란가? 뭐든 간에 공격하고 아르메니아네? 넘기고요.
키레네 종은 뭐 어쩔 수가 없다. 이건 뭔데? 어, 하드로맨 둠이네. 이거는 빼앗기면 안 돼요. 우리 군단이 다 동쪽으로 왔기 때문에 얘들은 우리 손으로 잡아야 됩니다. 뭔데? 기병이지 이거. 일단은 20분 버텨야 되고 이거 우리가 막을 수가 없으니까. 이벤 운이 좋네. 자, 상륙선들은 거의 다 침몰시켰고요. 아, 이거 한 부대. 세상에, 저 한 부대를 두고. 저 한 부대는 얘 셋이 덤벼도 못 이깁니다. 야, 근데 이 정도면 대단한 건데? 엄청난 건데요? 자, 시간 지날 때까지 기다릴게요.
쟤 왜 가만히 있지? 예, 쟤 못 이깁니다. 쟤들은 엄청 좋은 병종이고 저는 다 하급 병종들이기 때문에 방금 배로 배가 남아있었으면 배로 들이받아서 한번 해볼만 했었었는데 배가 마지막 그 두 번째 배를 들이받고 도망가버렸기 때문에 뭐 저건 어쩔 수가 없네요. 제외는 가만있지? 왜 안 쫓아오고? 쫓아올 때네 보통. 긴장감이 없네요 이번엔. 하고 있는 중. 움직인다. 1200명 중에 1000명 잡았습니다. 1050명. 이 정도면 큰 승리지. 이게 무슨 아쉬운 승리요? 지면 좀 골치 아파질 거라서 좀 걱정했었었는데 이기네요. 자, 아무튼 네네네, 시간 다 돼서 끝난 겁니다. 시간 다 돼서 야, 저걸 못 이기네. 일단 얘는 뒤로 빼고 리비아까지 왔습니다.
이건 왜 이렇게 뭐야 이거 왜 4단계 병 그게 있지? 지금까지 1티어로 잘했는데 그지? 뭐 굳이 바꿀 필요가 있겠나? 제나 아나톨리아로 합류하고요. 안키라에 있는 애들은 신호패는 아르메니아령이네. 이코니움 이구요. 끝이지. 끝인 것 같네. 세턴지나면 저게 개발돼가지고 그 수익이 훨씬 더 많이 들텐데. 이걸 부수지 맙시다. 이걸 부수지 말고 뭐 이왕 4단계 병영 짓는게 쉬운 일도 아니니까 그냥 저렇게 한번 둬보죠 뭐. 방금 장구 암살 당했다. 부상 당했구나. 다행이네. 쟤는 키렌으로 하고 쟤는 안키라로 합류하고요. 네, 방금 암살 당해졌어요. 새끼 궁궐이 쳤네. 포기했어? 벌써 포기하면 어떡해? 하루도 안 됐는데. 자 이제 얘들은 아르메니아를 공격해야 되는데 근데 아르메니아 공격하면은 사산 제국하고 싸워야 됩니다. 제 속국이기 때문에 이제 아마 또 길고 긴 싸움이 있지 않을까.
저 방송한 걸, 저 방송한 걸 보세요. 그게 팁이 좀 되지 않을까? 턴 넘기고요. 아까 저 새끼가 장군 암살을 했어. 어, 이벤 피했네. 다른 요원으로 잡아야 되는데 나또도 괜찮아요. 뭐 정 결과가 족같다 그러면 뭐 세이브 로드하면 되지. 자, 누미디아 망했습니다. 이제 없어졌네. 얘들은 너무 비싸고. 코어트가 두 배네? 병, 그. 뽑는 비용이 두 배요? 야, 씨, 모조리 비싸노. 저 아직 안 죽었습니다. 진정하세요. 팔미라를 사실 우리가 점령 멸망시켜야 되는 건데 스토리상. 근데 정작 팔미라는 다른 놈들이 멸망시킬 건데. 잠깐만요. 자, 안티오키아 점령하고. 신호패 점령하고. 요즘 언론을 따라하려고 그러신 건 아니잖아요. 그게 의도가 원래 선했던 것처럼 얘기하시고.
턴 넘깁시다. 턴. 턴 넘깁니다. 자자자자자 세금이 이제 많이 들어옵니다. 세율 15% 그 보너스 있기 때문에 이제는 걱정하지 않고 게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보자. 요 지역에요. 군대 하나 더 만들어줍니다. 다행히 요 게임 인플레이션은 없어요. 쟤는 파라이토니온 쪽으로 가고, 얘는 암모니움 쪽으로 가고. 제 국민. 나라를 되찾아야죠. 원래 내 거였다가 잃어버린 건데. 팔미라가 왜 박테리아 땅이야? 돌았나 저것들. 군대 가는 남자들. 박테리아가 미쳤나 봅니다. 야, 돈이 이렇게 많은데 왜 형파 왜? 역차별 우려. 그건 좀 참신했다. 아니 돈이 이렇게 많은데 왜 돈이 없다고 그게 없다고 했더니 자, 얘는 계속 동쪽으로 합니다.
확장 정책 때문에 그러면 모든 세대가 다 척지게 되는 거예요. 모든 세대를 다 척지게 되는 거예요. 자, 턴 넘기고 자, 영상 끊고요.